이유가 있어. 즉, 왜 찾느냐는 거지, 줄을. 뭘 물어보려고 줄을 찾느냐, 그걸 생각해야 돼요. 이 줄을 왜 쳤을까?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좀 이상하거든요. 여기 틀렸거든요. 여기 틀렸거든요. 여기 틀렸으니까 좀 보세요. 고치세요. 하면 여러분들이 거긴 고칠 수 있겠지.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. 있었던 내용 중에서 여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도 여기 좀 이상한데 좀 다시 한번 봐보세요. 하면 보면 그때 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그 밑줄을 치는데 이유가 있다고요. 그러면 뭘 물어보는,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죠, 이거는.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, 그러면 여러분이 주로 뭘 많이 틀리느냐. 글을 쓰다가, 영어로 쓰다가 뭘 많이 틀리느냐. 자,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많이 틀리는 것만 물어봐요. 것만 밑줄을 쳐요. 자, 예를 들어서, 나는, 예를 들어서, 표현을 할 때, 줄이다가, 리덕션인지 줄이다가 디크리즈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리덕션의 밑줄을 치고 디크리즈로 고쳐라 이런 건 안 낸다고요. 그런 건 안 내요.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쓴 글, 영어로 쓴 글을 그냥 존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존중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지. 무슨 말인지 되세요? 또 우리 글을 쓰면 원고 교정하잖아요. 교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. 교정할 때 어떻게 교정을 해요? 저자가 쓴 거를 그대로 놔두면서 오탈자만 바꾸죠? 그죠? 오탈자만 바꾸지 이 사람이 쓴 거를 다 틀을 뒤엎는다든지 그러지 않는다고요.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라 이런 건 별로 없어요. 쓰는데 철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뭐 누구누구에게를 을을 써야 되는데 에게를 잘못 썼다든지 그런 것만 수정을 한다고요. 아시겠죠? 그런 근거 하에 밑줄을 보시면 돼요. 그럼 자주 나오는 게 뭐냐? 첫 번째, 여러분이 동사에 문제가 나오면 뭘 많이 틀리냐면 첫 번째 동사는 수가 맞는지 주어랑 수일치를 해야 돼요. 태가 능동태인지 수동인지 헷갈려. 왜? 말로 하면 뭐뭐이 되다 그러면 되거든? BPP가 수동인데 비동사 PP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? 목적어를 쓸 수 없어요. 근데 목적어를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써놓고 이것이 되어지다 해도 된다고 말이 돼. 그러니까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. 왜 말이 되냐면 be, pp, 되어지다, 전, 뒤에 명사 나왔어. 그럼 이런 게 뭐예요? by가 나와야 되거든? by가 나와야 돼, 말이, by가 나와야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데 by가 없어도 해석은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맞았는 줄 아는 거지. 아시겠어요? 그래서 태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시제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물어봐요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동사냐 타동사냐. 자동사는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타동사는 바로 명사를 써요. 전치사 필요 없어요. 전치사가 없어도 된다고요. 그 다음에 자타동사를 결국 묻는 건 뭐냐면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애거나 없어야 되는데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 뭐요? 결국 전치사를 뭐요? 누락시키는 거예요. 전치사를 누락시키면 틀리겠지. 자동사 예를 들어서 I participate 난 참석했어요. participate in the event 행사에 이렇게 써야지 맞아. 그죠? 근데 participate를 안 쓰고 나는 참석하다를 participate를 잘 몰라. attend를 알아. 그러니까 뭐요? I attend in the event 이렇게 썼다. 그럼 틀리죠? attend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 타동사예요. 그러니까 attend in을 줄처럼은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틀렸다고요. participate 같은 경우는 뭐요? participate 난 참석했다. 나는 행사에 참석했다. I participate the event, 행사에 참석했다. 이렇게 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전치사가 빠졌죠. 그래서 누락하고 첨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빼먹는 거야. 써야 되는데 빼먹거나 안 써야 되는데 집어넣는 거지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동사냐 ing와 투부정사와 pp와 같은 준동사 자리냐. 동사인 형태나 준동사나 다 동사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이 동사처럼 돼요.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틀린지 모른다고요.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체크를 하면 돼요.